뉘앙스로 생각하고 언니가 디렉팅 봐주면 좋겠어. 어쨌든 클라이막스였다가 제일 이렇게 이렇게 확 대비되게 느껴졌으면 좋겠어. 하루 그치 약간 그래야 그 하루가 딱 뭔가 찍힐 것 같아. 아휴 긴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. 약속 지키러 왔어요. 이 아, 가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초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윤보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남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정은지입니다. 다시 할게요. 제가 20대 초반부터 나중에 꼭 리메이크 앨범을 할 것이다. 근데 김광석 선배님의 30즈음으로 꼭 리메이크를 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30이 되면 리메이크를 할 거라는 그 습관처럼 했었던 말들이 있어서 팬분들이 정말 제가 얘기도 구체적으로 또 따로 드리진 않았었는데 은지 리메이크 앨범 오나요? 뭐 이런 리액션들이 이미 기대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 리메이크 앨범의 첫 선택곡은 30즈음이었습니다.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먹는 소리로 생각하고 부르고 있기는 하거든.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채워 살고 있는지. 나쁘지 않았어. 들어볼래? 응. 일단 두고 넘어갈까? 응. 왜 이렇게 김광석 선배님 노래 일부러 최근에 안 들었거든? 응. 일부러 따라할까봐? 응. 왜 이렇게 들리지? 선생님 창법. 지금 이 톤 좋은 것 같아. 뒤로 넘어갔어. 네. 그치? 언니 근데 따라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지? 안 그래. 그렇진 않지? 안 들었거든. 계속 일부러 원곡을.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매일이 별하며 살고 있구나. 괜찮은데? 나는 좋은 것 같아. 그러면서 그래? 약간 네가 좀 아까 찌글찌글한 약간 그런 느낌의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아.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. 아 별로다. 한 번만 더 할게요.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. 어쨌든 이 노래는 말하듯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
지금 나이에 불러보았을 때 서른쯤의 자체가 서른에 부를 노래는 아니고요. 네, 지금 서른이랑 옛날 서른은 굉장히 좀 느낌이 달라요. 예전에는 서른 하면 엄청 어른 같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또 30대 하면 굉장히 또 다른 또 젊음을 가지고 좀 생활을 하잖아요. 그래서 아마 지금 나이로 따졌을 때 한 마흔 즈음에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딥하고 슬픈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제가 사회 경험이 많다 보니 좀 일찍 생활을 했다 보니 다행히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. 이 편곡을 가지고 제 친구한테 들려줬을 때 제 친구분이 그러더라고요. 80까지 살아보고 다시 제일 좋았던 시절인 서른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부르는 노래 같다. 이렇게도 표현을 해줬었는데 그 말을 듣고 좀 오늘 녹음에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4줄만 킵해놓고 앞에 건 날려도 되겠다 언니.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이렇게 하고 떠나가 둘 다 길게 반복되는 그치, 것 같아서 약간 지루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. 오케이. 오늘 녹음할 때는 요즘 제가 바라보는 쓸쓸함에 대해서 그리고 고민에 있어서 제가 좀 굉장히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상상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 MBTI 검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삶의 이유에 대해서,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문항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걸 매일 하거든요. 정말 빼놓지 않고 매일 그 고민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. 그래서 허투루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성격이랑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 노래 부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약간 라이브 옛날에는 녹음할 때 맞아. 그냥 원테이크로 쭉 해가지고 날 것처럼 했잖아. 이것도 약간 그랬으면 좋겠긴 하거든.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. 그래서 통으로 한번 해가지고 디자인 한 번만 해볼게요. 이거 그거 비워놓고 한 번씩 다시 틀어주시겠어요? 네, 다시 가볼게요. 네. 다시 돌아오 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야. 그래서 그때도 언니랑 얘기했었던 게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를 1절에서 한 번만 돌렸으면 하는 것도 그때 우리가 얘기했었거든. 맞아 맞아. 그래가지고 나는 1절에서는 한 번만 나와도 될 것 같거든. 노래 부르기 좋은 날씨입니다. 가시죠.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. 이게 계속 끊어서 반복해서 부르니까 맛이 떨어진다. 계속. 그냥 사실 요거 우선 킵하고 좀 쭉 넘어가 보는 건 어떨까? 그제?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. 이시 초반 두 줄은 잘 나왔다. 그지? 그 우우우 여기까지도 사실 연결해서 가니까 나는 나쁘진 않았구나. 그러니까 이게 노래 전체 자체가 기분이 이어져야 되는 거라 가지고 끊으니까 맛이 계속 떨어져서 그냥 통테이크로 가야 될 것 같아.
내가 떠나올 것도 아닌데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. 왜요? 아니 그 마지막 조금씩에선 되게 뭔가 감정이 엄청 들어갔네. 한번 들어봐봐. 들어볼게요. 내가 떠나올 것도 아닌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. 아니 맨 끝에는 기타 빼주라. 있구나. 그지? 맨 끝에 매일 이별하며 할 때 기타 이렇게 뭔가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간 좀 깨는 것 같아. 너무 슬픈 노래다. 너무 슬픈 노래. 일단 더 슬플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지? 계절은 다시 돌아. 야 근데 아 사실 여기 전까지 진짜 좋았는데. 그래? 어. 아 이 노래가 정말 어려워요. 이 노래 자체가 어려워서 긴장이 좀 많이 됐어요. 이 노래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한 노래고 명곡이잖아요.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또 감히 불러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 앨범으로 담는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기도 하고요. 이 전에 활동하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또 경험들이 자양분이 돼서 오늘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그래도 잘 활동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람이 있는 오늘이 됐습니다. 내가 떠나올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줘 간다.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수고하셨습니다. 예. 네. 오늘 끝? 나와서 들어봐. 예. 제 약속을 기억해주고 계신 모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그 약속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 노래를 또 감히 내 앨범에, 나의 앨범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아티스트 앨범을 담는다는 것 자체를 조금 겁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약속을 기억해주는 모든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이 노래를 시작으로 정말 명곡들을 제가 또 감히 제 앨범에 실어보고자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